역사적 가장 최초로 21인치라는 어마무시한 팔 사이즈를 만들어낸 르로이 콜버트라는 보디빌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디빌더는 1933년 출생으로 10살 때부터 쇠를 꾸준히 들어온 내추럴 보디빌더라는 점이며 스테로이드를 극혐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콜버트가 수행하는 이두 운동이 바로 지금까지도 유명한 21이라 불리는 하단 7회, 상단 7회, 전체 가동범위 7회로 총 21회를 반복하는 운동 기법입니다. 그리고 추후 이 운동 기법을 대중화한 인물이 바로 보디빌딩의 전설 아놀드 슈워제네거로서 아놀드 형이 가장 좋아하는 이두 운동이 21즈 기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1즈의 근성장 핵심을 알아본 결과 근성장 메커니즘 중 하나인 대사 스트레스 증가에 있었습니다. 대사 스트레스란 근육을 혹사시킬 때 발생하는 젖산과 같은 대사 산물들이 축적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대사 스트레스를 높이는 방법은 저중량, 고반복, 짧은 휴식과 같은 방식으로 근육의 지속적인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21즈의 운동 기법을 살펴보면 하단 7회, 상단 7회, 전체 가동범위 7회로 각기 다른 운동 가동범위를 통해 7회씩 3세트를 휴식시간을 단 1초도 없이 만들어 엄청난 고반복으로부터 근육의 지속적인 긴장을 가해 대사 스트레스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1즈의 특징은 강도 곡선에 따른 운동 역학에 있습니다. 자, 우선 저항은 모멘텀이라는 개념으로부터 만들어지는데 그냥 간단하게 저항은 회전되는 곳으로부터 거리가 멀면 강해진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바벨컬에서 가장 큰 힘이 요구되는 범위는 이처럼 팔꿈치가 90도가 된 각도란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단 범위와 상단 범위는 강도 곡선의 피크값을 피해 반복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게 되면서 근육이 긴장하는 시간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21즈의 운동 기법에 찝찝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21즈의 중량 설정은 보통 10RM의 대략 50%의 중량으로 컬을 10번 할 수 있는 중량의 절반 중량으로 세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7회에서 야무진 근육 자극을 느끼고 싶지만 사실상 처음 하단의 7회는 큰 자극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21즈의 단점을 또 제프형이 보완해줬는데 그 방법이 21즈의 중량을 낮춰 진행하는 드롭 세트를 짬뽕시키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 10RM의 50% 중량이 10kg이라면 하단 부위는 15kg, 상단 부위는 12.5kg, 마지막 전체 가동범위는 10kg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제프형은 아놀드가 이 방법으로 했다면 팔이 더 좋아졌을 거라고 말하는데 아놀드형은 뭔가 그냥 7RM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